네,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장 예상하는 전문가가 3명 되고요. 보합이 1명, 하락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대한전선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셀트리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전문가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TYM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역시 상승장 전망을 하면서 배세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하락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11월 들어서 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2300선도 회복을 했고요. 또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감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10월 달에 반등이 이어서 11월 달까지도 좀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6만 원 선을 다시 한번 시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대형주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장세,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연준의 속도 조절론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되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긴 하고 있으나 좀 조정이 좀 크진 않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블랙아웃 기간에 나왔던 발언들에 의해서 좀 속도 조절론이 좀 나오는 부분이고 사실상 우리가 실질적으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들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에서도 고용에 대한 보고서가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왔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력을 좀 높여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됐고 오히려 그것이 채권 금리의 상승을 좀 자극하는 모습들도 이어졌다라는 점들을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어저께 미국에서 또 ISM 제조업 지표도 좀 발표를 했는데요. 50BP를 상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졌죠. 그리고 예상치보다도 상회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사실 경제 지표가 좋다라고 하면 시장 상승을 좀 이끌어가는 것이 좀 맞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 지표가 좋다라면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감들도 자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10월, 9월 달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 모습들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연준의 스탠스를 눈으로 확인하고 가는 것이 오히려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촉진 하나 너무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목요일 이후의 흐름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일 미국 증시에서의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살펴보면 뭐 아마존이나 알파벳 같은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인 것이 좀 특징이지만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했다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6만 원을 시도하는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에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6만 원을 좀 안착하는 흐름이 나타나준다라면 훨씬 더 좀 시장은 좀 수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 시급들도 좀 따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만 원에 대한 안착 여부를 한번 좀 체크를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대형주가 어느 정도 좀 견조한 흐름들을 버텨주는 상태에서 업종별 순환매가 좀 빠르다라는 것을 한번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일 시장에서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내용시티 관련된 종목들이 뭐 오늘은 좀 눌림목이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40조 규모의 엄청난 큰 프로젝트인 만큼 거기에 따른 수혜주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좀 조정 시 좀 공략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신다면 내년 상반기까지의 좀 흐름들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관심 섹터로 좀 넣어놓고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요일 이후에 장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삼성전자가 6만 원에 안착한지 여부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환 부장님. 자, 아무래도 저 외국인의 매수세가 코스피 2300선, 코스닥 700선을 회복한 것으로 원동력이 됐는데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제 9월 30일부터 시작된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부터 시작된 이제 대형주 장세가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 어제 이제 그 지금 최근 움직임이 뭐 그 삼성전자라든가 LG 에너솔루션, 삼성 SDI, LG 화학 시총 상위 종목들의 수급이 상당히 쏠리면서 여기 이제 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2차전지 쪽에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가 집중되면서 장을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지속되고 있고 양시장 어쨌든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좀 일단 상승 종료되고 있습니다. 일단 환율이 1,450원을 고점으로 해서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수급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제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텍사스 연금 펀드가 이제 세계 17위 규모인데 중국 비중 50% 축소를 한다 이렇게 되면서. 이머징 마켓에 대한 비중이 축소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대한 비중이 11.2에서 14.3으로 상향된다는 뉴스가 좀 나왔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더 올라갔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디서 나와서 뭐 홍콩 증시가 당중에 한 6%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당국에서는 어쨌든 그 부인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종료됐을 때 시장에서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에 대한 것들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고요. 워낙 이제 많이 빠져 낙폭 과대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그만 호재에도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아마 외국인들 수급 장세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오랜만에 나왔을 때가 2주 전에 이제 10월 13일경인가 나왔을 때가 그때 삼성전자 계속 폴 내렸는데 여전히 마찬가지인데 다만 이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지금 시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계속 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계속 끌고 가는 전략이 맞겠다 보지만은 그쪽 종목이 지금 따라붙기보다는 좀 더 어제 LG화학 움직인 거는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있다고 봐서 좀 더 작은 그러니까 시가총액 이제 1위부터 7위짜리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데 그 아랫단 종목을 조금씩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6월 달부터 꾸준하게 매집한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후속주로 이제 그 좀 더 작은 쪽에서의 좀 기회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FOMC를 이제 하루 앞두고 나서 아마 관망세는 오늘 상당히 예상이 되는데 어떤 인상폭보다는 11월 달보다는 12월 달에 어떤 가이던스 나올지 12월 달에 어느 정도의 파월 의장의 어떤 스탠스가 나올지가 좀 주목을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우리 시장 자체가 지금 코스피가 지금 40일선이 높아됐고 코스닥은 21일선이 안차 흐름 내서 지금 일단 지수 자체는 좀 안정권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더 강한 모습인데 코스닥 쪽에서 좀 그 키 맞추기 할지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은 가급적이면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수급이 집중되는 쪽에 지금은 수급 장세이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집중하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가 상승폭이 작았던 시총 상위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초과 케이블과 통신 케이블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작년에 후반 건설이 좀 인수를 하면서 건설사와 함께 좀 시너지의 역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사우디 업체와 초과 케이블 업체와 합작사를 설립하고 사우디 사업 부분을 좀 확대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뉴스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저께 이제 그 네옹시티 관련된 테마로 좀 엮이면서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진 모습인데요. 전일 한 종가 기준에서 14% 넘게 좀 상승한 흐름들이 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되는 모습이고요. 시가총액이 아주 작은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대차장고가 좀 감소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신규 네옹시티 관련된 섹터로서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도 사우디를 좀 방문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사우디 투자 부부와 그다음에 왕세자가 또 방한을 한다라는 소식들이 11월 달에 좀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최근 외국인 기관 수급이 강하고 어저께 특히나 외국인 370만 주 이상 매수를 하고 개인들이 매도했다라는 점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최근에 좀 함께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아직은 좀 역배열 상태에 놓여 있긴 합니다만 조정 시 좀 공략 관점으로서는 좀 진행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적어도 뭐 1,900원에서 2,000원 선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대한전선 좀 관심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도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차관 부장님. 네, 설치료 말씀드리겠고요.
셀트리온이 6월 달부터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220만 주, 기관들이 286만 주 정도 지금 매집을 한 상태고 3분기 영업이익률이 35% 회복돼서 3분기 호실적 기대가 되고요. 최근에 미국 바이오 기업들 신고가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화이자가 호실적 때문에 상승이 나왔고 암젠과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호실적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급등세 신고가 행진이 나타나서 국내에서는 바이오 쪽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은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부터 미국 그 바이오 의약품들의 뭐 슈미라를 비롯해서 특허가 대거 풀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미국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급성장이 예상이 돼서 아마 셀트리온도 내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 좀 나올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그리고 이거 IRA법 시행 자체가 약가 인하에 대한 이슈가 강하기 때문에 중소형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은 상당히 입지가 약화되면서 탑5 바이오 시밀러로 재편될 거라고 예상이 돼서 여기에 밸류체인 수직 계열하고 완성된 셀트리온 경쟁력이 상당히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안 했지만 호실적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 그 시즌이의 그 시즌에 있는 셀트리온 한번 보시겠고요. 지금 주가도 충분히 눌림목에서 이제 고개 드는 공간이라서 부담 없다라고 판단돼서 저는 목표가 대략 한 24만 원 정도 좀 보시면서 가져가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내년부터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확대된 것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